목도리 한다 만나고 조두명 발도 만지고 덕순이랑 침대 담소도 나누고 할진 아이스크림도 먹고 양날이랑 싸운 사진도 봤다. 해어몬 덕순이 이제 코 자자. 덕순이 덕순이 어제 미용해서 완전 식빵맨이 됐는데요. 덕순이 덕순이 오늘 오빠랑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덕순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 너무 궁금하지 않아? 덕순아 무슨 생각해요? 덕순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덕순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덕순이 왜 이렇게 맨날 표정이 똑같아? 졸린 거야? 이제 그만 놀아줘. 오늘 많이 놀았으니까 가서 코 자. 그럼 덕순이 이제 가서 코 자. 내 아이패드 어디 갔지? 오케이. 뭐하고 계세요? 아니 회사에서 갑자기 온라인 편집숍 링크를 주면서 여기서 원하는 거를 다 고르라고 맥시멈 리스트 헤어몬에게 갑자기 겁도 없이 원하는 걸 다 담으래요. 지금 일단 담으라는 대로 담고 있어요. 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분은 좋네요. 회사에서 지금 약간 깜짝 카메라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쏙쏙 담아보고 있어요. 내일 회사분한테 연락해서 다 담았어요. 도대체 왜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라 언니 오빠들. Good morning. 덕순이는 사실 인형이어서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야 한답니다. 충전 다 됐나? 집안을 뭐 이렇게 해도 끝이 없는지 회사도 티도 안 나는 거야. 하루 종일 이거 집안일 한 것도 몰릴 거야. 어? 우리 엄마 맨날 이랬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이거 집안일 한 것도 몰릴 거야. 덕순이가 유치원 생활을 진짜 적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덕순이가 유치원에서 적응 잘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덕순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오면은 집에서 거의 잠만 자요. 진짜 잠만 자고 나가고 잠 자고 나가고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분이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얼마나 유치원에서 잘 놀았으면 이렇게 집에 와서 잠만 잘까 싶다가도 오빠가 오빠로 보이는 건 맞는지 자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돈만 마련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다 너가 이렇게 행복하게 놀고 하면 됐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엄마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마밖에 모르고 집에 와서 엄마랑만 놀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친구가 생기고 사회생활 하면서 저희가 사실 집에 진짜 잠만 자잖아요. 집에 가서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고 막 뭔가 울컥한 거예요. 갑자기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지만 끝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뭐 사회생활 잘하고 바쁘게 지내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한 거를 또 느끼니까 더 뭔가 울컥하면서 기분이 진짜 이상해지더라고요. 엄마 생각하고 그냥 엄마한테 한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덕순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니 왜 찍으신 거예요? 저 지금 일 갔다 와서 찾지도 않았구만. 왜 이래? 징그럽게 무서워. 오마이갓!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미쳤나봐! 덕순아! 오마이갓! 보내줬네? 너무 예뻐 미쳤나봐. 아! 너 덕순이과 너무 빨리 보내줘서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감독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네. 진짜 감독님이 있으니까 이런 또 호사를 제가 또 누려보네. 내가 맨날 하던 것들인데 너무 예쁘다. 덕순이 옷들도 다 왔어. 오마이갓. 덕순이 이거 오늘 입고 나가볼까? 너무 귀여워서 덕순이랑 톤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덕순아 너무 예쁘다. 이거 재질이 너무 좋은데? 오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오빠는 옷을 하루에 이렇게 길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드라마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금만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잠시만 계세요.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시원한 날씨가 왔어요. 저의 날씨가 온 거죠. 저는 티셔츠 하나 걸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빈티지샵에서 산 그때 성규가 바지도 빈티지 오늘은 빈티지해도 덕순이 산책할 겸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순이랑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덕순이에게 가을 날씨를 알려주기 위해 오랜만에 밖을 나온 헤어몬. 한남동이에요. 근데 한남동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남동이 제일 편합니다. 능강고도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봤더니 렉터의 백석이 형 아시죠? 그 형이 이사를 했거든요. 어 여기 지금 뭐야? 형네 집이야?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지나가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 저 들어가도 돼요? 갈게요. 아 진짜 웃겨. 오마이갓 진짜 너무 예쁘다 집. 어머 웬일이야. 여기 위치가 너무 좋잖아. 이 책은 보시는 거 맞으시죠? 이 밑에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보세요? 덕순이 바로 저기 앉는 거 봐. 비싼 건 알아가지고 보증 싸면 안 된다. 오 너무 좋아. 홍수분이한테 거듭나지 않나요? 와 진짜 요리할 만 나는 요리를 안 해요.
그럼 이거 왜 다셨어요? 아니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못 찍겠어요 대표님. 멀리서는 괜찮거든요 대표님. 아 그러면 이렇게 뒷모습으로 얘기해줘.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뭔가 상부장이 없는 주방을 너무 좋아해서 네. 오. 모두의 이렇게 실버 스테인리스 빵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식물 잎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잎만 사와가지고 지금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으면은 되게 또 심심하잖아요. 이런 작은 센스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덕순아 그 쇼파 마음에 들어? 이건 뭐야? 르꼬르비지에 또 알죠. LC5입니다. LC3 맞죠? 네 3. 그것보다 더 높은 거네요? 저랑 바꾸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당장 무슨 똑같은 신발을 저렇게 많으세요? 아, 다 틀려요. 어머 너무 웃긴다. 약간 변태 같은 거 아시죠? 네. 아니 다 똑같은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 여기에 저희 사진 있네요. 양날이랑 저랑. 그쵸 머리끄댕이 나가는 사진. 언제 이렇게 찍으셨는지. 미쳤어. 이 헤드를 아예 이 USM으로 했네? 너무 잘했다. 또 이렇게 너무 진지하기만 할 이 공간을 딱 이렇게 약간 위트 있는 귀여운 걸 하나 둬서 오! 너무 예쁘다. 이상으로 우리 백시리님의 집안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바이 대표님. 바이. 키치는 이렇게 강아지 동반의 반응에서 제가 또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세이프라는 브랜드인데 이건 진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물 없이.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전 독수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영양식 집에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매운 바지락 팀이라는 건데 여기도 제가 스파게티를 추가로 넣었어요. 빨리 드셔보세요. 동무님 빨리 드셔보세요.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바라스 라구니. 진짜 이거는 나 소름 돋아. 어떡해. 물 넣고요 여기. 찍먹인데. 찍먹이라고요? 그냥 드세요. 맞기 전에. 저희 복지는 아주 좋답니다. 헤어머 컴퍼니로 당장하세요. 여러분 인중에 딱 보이세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누나가 약간 변태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 있는 할머니 떡볶이 집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 하나씩 다 먹어보고 떡볶이 공부를 하는 누나예요. 진짜로 누나랑 인스타 친구는 알 거야. 다음은 순대. 누나가 만든 특제 소스에다 찍어 먹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맛이야 진짜. 나 이거 선물이야. 취향 아니야? 취향 티셜. 나 이거 쓰는데. 진짜? 어, 그거 심지어 다 써봐. 너무 잘 가져왔다. 마지막에 딱 누나 좋아했다고 한 번. 덕순아! 근데 너를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덕순아, 너무 잘 어울린다. 덕순아. 이게 신비인가 봐요. 저 처음 봐요.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막 그 옛날에 이렇게 퍼먹는 그 아이스크림 있지. 그 맛이야. 이 누나 배운 게 맨 밑에다 이 콘프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섞어 먹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누나에게 떡볶이랑 남자? 남자? 진짜 상상 이상인 답변이야. 남자 너무 섹시하고. 남자가 없으니까. 떡볶이랑 사이에 빠진 거구나. 항상 이렇게 잘 되면 기분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 고맙지. 너무 고맙지. 근데 돈까스 지금 알아 먹어가지고. 아 돈까스 했었어? 아 4년 전에. 아 엄청 그래. 맛있었는데. 그 집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태룡이들 진짜 좋아해. 아니 근데 올 때 좀 와서 얘기해주면 서비스 줄 텐데. 항상 계산할 때 이러고. 해룡이들 또 왔을 때 언제 얘기해. 내가 보시면 말씀하시면 챙겨드릴게요. 네. 해룡이인데 주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너무 맛있었다. 덕순이 맛있었지? 덕순이 먹은 거 없지? 좋아요 구독 눌러 언니 오빠자. 언니 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왔더니 갑자기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 같아요. 안 되겠어. 이거는 내 감도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인테리어 전문가 선생님을 좀 불러서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네네 혹시 지금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선생님 시간 된다고 해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순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고풍스러운 비주얼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프랑스 유학파 실내 디자이너신 몬드리안 선생님이시다. 해어머니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도맡아 도와주셨던 선생님이다. 해어머니 바빠서 그간 연락드릴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다. 아, 해어머니 바빠서 나간다 그러더니 나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 해어머님은 워낙에 나를 믿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해어머니 채널? 저 잘린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해어머니. 이게 그 EQL이라는 데서 이거 다 산 거구나. 아니 해어머님이 아무래도 안목이 좋으니까 알아서 예쁜 거 많이 골랐을 거야. 내가 한 번씩 보면서 집 한번 내가 한번 다시 꾸며볼게요. 오 예쁜 거 많네. 어머! 이것도 있는... 이게 그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 아르테미테가 여러 그 디자이너들이랑 건축가들이랑 협업해서 이런 디자인 제품들을 내는 브랜드예요. 그 중에 이 네시노라는 이 조명은 내가 여러 유학 경험으로 살펴서 보면은 여기는 딱 좋겠다. 여기 아무래도 이 공간이 해어머님이 이렇게 화이트한 오브제들로 모아놓은 것 같은데 얘가 여기에 딱 어울리네. 예쁘다. 그냥 무심하게 그냥 툭 돈 것 같아가지고 잘 어울리네. 진짜 딱 예쁘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이런 공간 디자이너를 부르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EQL 기능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에 어울리려나 안 어울리려나 증강현실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여기 진짜 있으면 예쁘겠네요. 여기 좀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있는데 벌써 힘드네요.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나? 이거 좋다. 이거 헤이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시계를 또 해어머님이 이렇게 골랐네. 분초가 어딘지 모르겠는 이 미니멀함 보이세요 여러분? 이 시계는 수리에 맡겨야 해서 아직도 9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시계는 여기에다가 어머 이 세련되신 거 봐. 이거 하나로 나이스다. 너무 예쁘다. 어떠세요? 해어머님이 아주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이게 AMO 417 체어라는 거예요. 이 체어는 당연히 여기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무채색 톤의 이 파란 색깔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걸 딱 하나 더 놓음으로써 뭔가 위트 있는 느낌의 제가 진짜 옛날에 해어머님 여기 뭐 에어비앤비 느낌 낸다고 여기 막 뭐 만원짜리 의자 놓고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뭔가 톤 다운된 색깔에 빨간 색깔 하나 포인트를 딱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밥을 먹고 와가지고요. 덕순아? 덕순이를 위한 선물은 없나요? 역시 해어머님이 덕순이 걸 빼놓을 리가 없죠. 달빛 식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덕순이가 옛날처럼 그 사료를 먹지 않고 이런 동결 사료를 먹고 있어가지고 이 자동 식기를 못 쓰고 있대요. 덕순이가 딱 먹기 좋아요.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지도 않아도 되고 이렇게 딱 화이트 톤에 딱 맞춰서 이케어머님이 또 구매를 하셨대요. 역시 안목이 좋으세요. 너네 오빠 정말 안목이 좋아. 이 정도 했으면은 해어머님이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집을 가봐야 돼서요.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금방 또 만나게. 우리 해어머니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요즘에 너무 전화 안 불러가지고 프리랜서 이래서 힘들어. 반가웠어요. 덕순이 안녕. 늦었다. 선생님 가셨구나. 무서워 엎드렸네. 집이 너무 달라졌다. 저쪽에 또 저렇게 예쁘게 놔주셨구나. 오마이갓. 이 체어 보블릭 체어잖아. 보블릭 체어. 이거 알지. 내가 시켰으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불렀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해블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친구를 위해 운동 가기 전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예쁜 제주 인식당에 제가 상차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친구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특산물 샐러드 채소를 이렇게 조금 넣고요. 그 친구가 과일을 좀 좋아해요. 냉동 국산 딸기와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애플 망고를 여기에 조금씩 넣어줘요. 어차피 그 친구는 모를 거예요. 이게 냉동인지. 그런데 굳이 비싼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냉동이고 밀키트지만 이 그릇이 예쁘기 때문에 되게 비싸 보인다는 거. 애플 망고는 약간 더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고구마입니다. 어차피 친구가 먹을 거니까 제가 맛만 조금만 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뭔가 요리를 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손 씻었으니까요. 이제 귀찮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맛이 좋아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호텔에서 나온 것 같죠? 어 벌써 아무것도 아닌데 씻기 때문에 있어 보이죠? 어 날개 하나 떨어질게요. 어 커가 깜짝이네. 간장 계란밥이에요. 이거를 오 뜨거 예쁘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곤약 잡채 만두. 제가 플레이팅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식보다 훨씬 큰 그릇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친구를 위한 운동 전 식사 준비 끝입니다. 유튜버 처음 톱스타 조준명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게다가 저랑 똑같은 카메라예요. 저희 혜원님이 꿀팁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쌍둥이 카메라를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네. 초보 유튜버답지 않은 과한 장비와 뱁새가 가랑이 찢을 수 있다는. 아, 네네네. 네. 벌써 반쯤은 찢어졌고요. 아, 네. 출혈이 굉장히 심하고요. 혜원이들이 지금 조금 놀랐을 거예요. 네. 저희 이렇게 두미 씨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뭐 유튜브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더니 카메라까지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아, 네. 오늘 제가 블로그로서 저녁을 좀 준비해드렸거든요. 네. 열심히. 어머, 저녁이요? 네네. 어머. 왜요? 너무 감동이에요. 아, 네. 이쪽으로, 세상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뭐예요 진짜? 운동하신다고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하고 살을 쪽 뺐었는데요. 지옥 같은 추석이 다가와가지고 추석 때 조금 먹었더니 다시 이렇게 풍파지해졌네요. 너무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플레이팅도 너무 고급지고 육첩반상을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는 고구마인가 봐요. 네. 고구마가 되게 특이하죠? 혹시 때리셨어요? 오 그러네요. 저희 같이 요리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네. 플레이팅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신 네네. 분이라서 뉴욕 현대 미술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먼저 간장 계란밥을 먹어볼 텐데 말을 조금만 하시고 드실 수 없나요? 아, 네. 아니 근데 이 모자 네. 눈꺼풀에 이 모자에 걸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더 많은 둠이다.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씨 안 먹어. 죄송해요.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죄송해요. 이제 유튜버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거지와 행동을 조심하셔야죠. 딸기가 철이 아닌데도 이렇게 딸기를 준비해 주신 거 보면 정말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내 이빨 다 라미네이트거든. 어머 어머 어머. 이제 이런 건 본인 채널에서 많이 해주길 바란다. 아 말이 뒤져지게 많으셔서 좀 오래 식사를 하시네요. 저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담소를 나누고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싸대기 좀 맞았겠어요. 이제 일어나시면은 다음 제가 준비한 일정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다음 순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밤이에요? 쉬어보셔도 돼요. 궁금해. 뭐지? 다음 순서로는 발을 씻겨드리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저 눈물 나요. 눈물 나 이러시면서 갑자기 양말을 양말을 벗고 발을 담가야죠. 어우 따뜻한 물이야 또. 몸을 편하게 드십시오. 제가 이번에 방콕 갔다 왔잖아요. 방콕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어머 여전히 자기적이시네요. 어머 맞아 맞아. 오 이게 뭐예요? 어머 향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 아니요 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콕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뱃솔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방콕에서 사오셨어요? 아니요 UK에는 약간 편집샵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나하나 감사해요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어떡하면 좋아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진짜 아니 든든하게 믿고 가요 저는 진짜 아 뭐를요?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먼저 이제 전철을 밟아보셨던 분이니까 쬐끄만한 거든 큰 거든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어볼 때가 별로 없어져요 정말 유치한 질문 같은 경우에도 혜어머님한테 물어보면 혜어머님은 뉴욕에서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잠 안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안 들키고 있을 때도 저한테 카톡에 답장을 해줘요 저 무슨 미담 이거 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발을 그렇게 문지문지 대고 있는데 그러면 나쁜 소리예요? 어머
아무튼 유튜브 잘 되시길 기원하시고요. 새 출발 잘 하라고 발까지 이렇게 씻겨주는 동생이 어딨어요 진짜. 나중에 잘 됐다고 저 쌩까고 이러면 아 그럴 일 전혀 커뮤니티에 없죠. 커뮤니티에 올릴 거예요. 아 그럴 일 전혀 없죠. 네 이제 망아지처럼 새 출발 일어나 보실게요. 얼른 운동 가세요. 시간 늦으셨잖아요. 양말 잘 신고 운동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롱이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또 두 명님에게 선물을 이건 또 뭔데요? 이거 스몰스토프라는 브랜드의 그건데 독수님 표정이 안 좋은데? 독수마 미안해. 다음에 삼촌이 맛있는 간식 사올게.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안녕. 저는 용건 끝나면 집에 가는 편이거든요. 운동 잘하세요. 수면 올라가서 자자. 자자. 이름도 너무 귀여워. 오렌지 스위밍풀이라는 브랜드의 이 밑에 이 침대 프레임이 좀 지겨울 때 하는 건가 봐요. 이 침대 프레임이 저게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가릴 수 있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이 위에 이면 이불은 요즘은 또 이렇게 가을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두운 걸로 뽑아봤습니다. 선생님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이불이 좋구만 이러고 있을까? 내일은 저희가 일정이 아주 많아서 이만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헤이토스미 안녕. 낮에는 이런 느낌이랍니다. 너무 예쁘잖아?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눌렀어 언니 오빠들. 오늘은 오랜만에 덕순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센스로만 살짝 내추럴하게 약간 범생이 스타일이니까. 덕순이 어디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애기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당황스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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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야. 저기 성규의 애기였습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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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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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가 운전하는 편안 제주 너무 아름다워. 고기도 먹고 밤 야경도 봤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덕순이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게 마당이 있는 곳으로 준비했어요. 덕순이 오자마자 이렇게 풀숲에서 놀고 있습니다. 덕순이 재밌어요? 돈 더 안 냈어? 비행기 탈 때? 왜? 미친나봐. 뭐 이렇게 가져왔어 또? 다 필요한 것들이야. 블루브와 바데어씨. 아 이거 주디 선물 주려고 가져왔어. 어머머머. 근데 주디도 좀 크다. 이건 안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 찌울게. 어머 근데 귀엽다.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그래 이거 잘라 쓰는 비누. 바다 아니야 이거? 아, 바다처럼 이렇게 잘라 쓰는 건데 너무 좋지. 자 드디어 씻고 나왔습니다. 덕순이랑 저랑 커플 잠옷이에요. 덕순아 일로 와봐. 너무 예쁘죠? 덕순아 제주도 오니까 좋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어머 너무 좋아. 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 어? 뭐지? 왜? 저런 인간은 처음 봤어. 너무 귀엽죠? 저 강아지랑 커플 옷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커플 잠옷은 또 처음 봐요. 이게 진짜 재질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 EQL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엄청 유명한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약간 젠지 세대 사이에서 핫한 브랜드들도 다 모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쇼핑 진짜 잘하는 친구랑 쇼핑하는 것 같은 느낌? 큐레이션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만해주세요. 맛있게 생겼나봐. 아무튼 이번 제주 여행은 사실 여기서 영상은 끝이 날 거예요. 왜냐면 여행가도 계속 촬영하고 이래서 제가 여행을 제대로 즐기질 못해가지고 이 제주 여행은 하루 첫날만 찍고 이제부터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무 계획 없이 진짜로 편하게 쉬려고 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잠깐 왔는데 이번 영상을 보고 EQL에 대해 느껴진 점을 예쁘게 남겨준 해롱이 15명에게 이번 영상에 나온 제품을 보내주도록 할게. 그럼 안녕. 어머 갑자기 미안해.